한다 꿈 얘기라는 네. 거지만 저는 네. 실제로 이런 적이 있어요. 뭐, 뭐? 저희 K는 남자 아나운서 숙직을 하는데 숙직을 하면 첫 임무가 아침 5시 라디오 뉴스입니다. 아. 그러면 4시 반쯤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돼요. 아. 그런데 그날따라 푹 잔 거지. 푹 자가지고 전화벨이 울리는 게 뭔가 불길해서 깼더니 저희 58분이죠. 그게 58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받자마자 제가 지금 갑니다. 그리고 끊고 저는 옷을 벗고 자는데 옷을 들고 뛰어나갔어요. 입으면서 가는 거예요. 입으면서 하나씩 입고 뭐 셔츠 입고 이거 다 열려있는 상태로 막 뛴 거예요. 뛰면서도 생각에 이렇게 뛰면 숨이 차서 못해. 저기서부터는 걸어야 돼. 그래서 그 본관 넘어가는 계단부터는 걸었어요. 막 걸어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15초 전에 도착했어요. 근데 숨을 꽉 찬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짧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숨이 차니까 일단은 짧게 하자. 짧게. 단어마다 쉬어요. 단어마다 쉬어요. 예를 들어서? 단어마다 쉬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2시에 제가 SBS 초기에 제가 DJ, 라디오 DJ 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뉴스가 중간중간 들어와요. 네. 근데 그 아나운서 분이 춘천 MBC에서 온 분인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서울 방송 이렇게 네. 넘겨야 되잖아요. 네, 네. 뭐 따다다단 자. 문화방송, 문화방송.